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전략 후강 장세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매수로 포션을 바꾸는 모습이었고요. 이틀째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의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우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수요일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수요일의 주식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한 발 앞선 착한 투자의 대가 이진호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먼저 시장 분석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장 후반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던 만큼 오늘 장 초반에는 매물을 다소 소화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오가 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고 이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 전환 그리고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3,200선 회복을 했습니다. 0.24% 상승폭을 키우면서 3,207포인트로 오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매수에 나섰고 오늘은 1,200억 원까지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무려 8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0.74% 오른 1,045선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개인만 매수하다가 장중에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있는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탄력이 두드러졌는데요.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친환경 산업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내년 원전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였고 제약바이오주, 백신 치료제 섹터도 빨간불을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수소차 관련주들은 오늘 차익실험 매물을 소화하면서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으로 마감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한 섹터들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동안 쉬어갔던 종목들의 반등세로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장 관전평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사실 급등이 나오고 네.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네, 코스피는 종가 지수로는 3,200포인트 1호 안착함으로써 뭐 시장 앞으로 좀 경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1천억을 순매수했는데요. 지난 3월 11일 이후로 가장 큰 순매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해소가 다 된 시점에서
외국인이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다시 사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게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또 일시적인 현상일까라고 네. 자문해보면 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 실적 좋습니다. 네, 3, 4분기 실적 다 평균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과 또 잭슨홀 회의 2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 되었다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증시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보여서 역시나 연속성이 없구나, 다시 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에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 이유로는 일단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 실적, 이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점,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수는 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 장 세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3,3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이제 9월 달의 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한국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요. 네. 또 FOMC 연준이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증시는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 10월 달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좀 상승 턴을 좀 강하게 밟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10월에는 또 실적 시즌이 있는데 또 10월에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진호 주식 닥터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을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리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두 종목 단기 수익 실현 좀 최근에 했는데요. 네. 일단 먼저 KH바텍입니다. 그래서 KH바텍 같은 건 최근 삼성 이제 폴더북폰 네. 수혜주로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돼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 최근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또 박스권 상단이 돌파된 동그라미 온 부분인데요. 그 동그라미 온 부분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한 종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NS 쇼핑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NS 쇼핑 같은 경우 양재 물류단지 이제 그 개발 소식에 또 단기 급등이 나온 그런 종목이었는데 또 화면 보시면 역시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그 다음날 제가 매수를 진입해서요. 그래서 단기 10%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의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주 모멘텀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KH바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NS 쇼핑에 대한 점검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또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에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낙폭이 과했던 업종 또는 한동안 쉬어갔던 업종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자동차 주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또 애플카 관련 보도도 나왔죠. 8월 판매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전망이 궁금한데 현대차나 기아 좀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가격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업종이 자동차 이제 반도체 업종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은 저는 지금 최근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최근에 사실 자동차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급이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차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 4분기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착안하신다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은 지금 시점이 선침해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애플차 또 전기차 관련해서 기술 협업 가능 소식도 좀 들려온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또 최근에 인근 단체 또 그 협상이 있었는데 또 이게 하나의 또 시장의 리스크라고 하면 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리스크도 해소가 됨으로써 현대차 기아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좀 좀 전략이 괜찮을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일 것이다.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차가 8월에 좀 판매 실적이 살짝 줄어든 이유가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게 하반기에는 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좀 수요와 공급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선취매 전략,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는 그러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최근 거의 2주 동안 시장의 중심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역시 앞에서 서약의 흥행에 성공을 한 만큼 오늘 또 따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게 오늘 좀 상장을 했습니다. 요즘 뭐 상장만 하면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현대차의 수소차에 납품하는 그 수소 저장 그 독점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지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미국과 유럽의 수소차 업체들과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 협상이 지금 실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수소 저장 용기가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항공, 뭐 선박, 또 이런 모든 교통 에너지 수소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점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뭐 중국 할 것 없이 주요 국가들의 수소차 전체 육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한가 가격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 이제 추적 관찰해서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왜 또 추적 관찰하셔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세세하게 또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올해 전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현대차의 이 수소 저장 장치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친환경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알루미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조일 알루미늄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삼화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두 자릿수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이 알루미늄이 친환경 산업 내에서 굉장히 또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럼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고공 행진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일단 알루미늄이 쓰이는 용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전기차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설비 증가가 앞으로 계속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알루미늄은 또 내구성이 좋습니다, 성질적으로. 그래서 원자재 재료로 또 많이 쓰이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 규제로 공급 부진을 겪고 있는 게 또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근에 환경 규제로 인해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에게 이제 가동 중단이나 이제 가동률 조절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알루미늄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와 함께 또 앞으로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2023년까지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좀 예상하는 리포트를 제가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주가 좀 강세인데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또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이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로 따라잡는 건 좀 부담이 크고요. 이 종목도 역시 조정을 줄 때 우리가 눌림목대 공략하는 게 유효하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알루미늄 관련 주로 남성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밑에 이게 연두색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오늘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남성 알루미늄 같은 종목이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신재생, 설비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일단 제시해 주셨고요. 또 개별주 좀 점검을 해 주셨는데 조일 알루미늄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가격 부담이 있다, 눌림목 좀 공략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보다는 남선 알루미늄이 현재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경제 재개 관련주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천 명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이게 더 이상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제 재개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 또 워낙에 많습니다. 뭐 소비부터 유통 그리고 면세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좀 섹터를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경기 재개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 한번 언급을 우리 시청자분께 좀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 70%가 이제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했을 때도 10월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 즉 방역책의 안화의 정책을 좀 검토를 해보길 수 있다라는 정부 입장이 최근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시간의 문제이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경기 재개주에 또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유통, 뭐 항공, 여행, 숙박, 하부면 화장품, 의류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경제 재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현재 선침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음식료 업종은 4분기 정도에 실적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상승과 더불어 지금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음식료 업종에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음식료 업종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선침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식료 가격 인상 모멘텀 주목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것들도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화장품 업종도 좀 있고요. 근데 네네. 화장품 업종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일단 원포인트 됐을 때도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의류주 중에서는 이제 FNF, 네. 뭐 LF 등이 있는데 네. 또 효성 ENC라는 또 효성 T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가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워낙 하락을 많이 해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눌림목을 겪고 나서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전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진호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이진호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서 나온 내용도 노란톡방에 추가적인 자료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내용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득 코로나 시대 경기 재개주에 우리 관심을 갖자인데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이득 코로나의 재개 전환, 즉 반역 체계 전환은 이제 뭐 시대적으로 이제 필수일 것 같고요. 이제 즉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종식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공존의 인식 속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 재개가 되면 어떤 주식들이 종목이 좀 관심을 받고 어떤 업종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좀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득 코로나라는 일단 뜻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와 공존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아래서 확진자 억제보다는 이제는 이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런 방역 체계를 우리는 이득 코로나라고 한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안화의 정책을 우리는 이득 코로나라고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에 네, 이 이제 리오프닝이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리오프닝은 이제 즉 경기 재개주를 뜻하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경제활동 재개로 코로나19 이후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항공이나 여행, 뭐 레저, 숙박, 하물며 화장품, 뭐 의류 이런 분야의 수요와 실적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리오프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주라는 것은 경기 재개주를 뜻한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그럼 리오프닝 관련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나 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 관련 주로는 다 아시는 이제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 이제 제주항공 등이 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에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해서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것을 제가 또 오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호텔 관련 주로는 호텔 신라가 있고요. 또 여행 관련 주로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유통 관련 주로는 이마트와 신세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 주로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또 이제 화장품 주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라는 대표 종목이 있고요. 또 의류 중에서는 FMF와 LF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많은 업종들이 또 경기 재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과 의류주에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과 의류주에서는 보면 3분기 실적 사냥이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8월 지수 대비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종목 화장품과 의류 중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장품과 의류주 주목을 하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화장품주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메스, 기타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의류 중에서는 FMF, LF, 뭐 효성 PNC, 또 기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화장품주나 의류주 중에서 특히나 좋았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네. 화장품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 우리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좀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이렇게 최근 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래서 제일 우측을 보시면 이제 이게 최근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 3분기부터 실적이 회복세가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회복과 동시에 이드 코로나, 즉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되면 화장품 있는 화장품 주도 매출이 또 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중국 시장 부진과 국내 면세점 매출 부진으로 최근에 실적이 좋지는 못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 3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이드 코로나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선취 매의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아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적 차트를 좀 봤을 때도 제가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가 네, 한 25만 밑에 이 정도의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매출 부진에 따른 주가에 대한 악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거에 확인이 되고요. 현재 지금 이 추세선 하단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종합적인 것을 관찰했을 때도 이 아모레퍼시픽은 현 시점에서 좀 매수 전략으로 추진을 하시면 적어도 27만 원까지의 자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의류주에서는 또 효성 TNC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효성 TNC 최근 분기 실적을 이렇게 좀 박스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살펴보면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3분기 스판덱스 성수기라는 말은 결국 가을 시즌은 우리가 의류 업종에서는 스판덱스 성수기라고 불리는데요. 또 가을 시즌이 도래함으로써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됨이 예상이 되고요. 또 8월부터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터키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 물량이 증가와 함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면 주가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보시면 제가 수평선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70만 원대 가격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나아가 이런 주가의 매출이나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또 매출액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70만 원 구간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9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또 반등의 기대가 나온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해서 선취매의 조건에 또 부합이 되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했던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것은 경기 재개주를 뜻한다. 그래서 경기 재개주 중에서도 3분기, 4분기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되고 또 8월 지수 대비 낙폭이 두드러진 업종 중에서도 화장품과 의류주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나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현재 주가 흐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
또 의류주 중에서는 효성 TNC라는 종목이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가의 긍정적 흐름을 예상해서 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격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외에 또 이제 리오프닝주, 경기 재개주에는 또 여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종목을 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몇 개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행주에서는 하나투어가 좀 있고요. 그리고 호텔 중에서는 호텔신라, 유통업 중에서는 이마트 정도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종목을 편입해놓고 보시면 좀 앞으로 좋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식시장 점검을 좀 간단히 좀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제스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기를 해보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한국이 올린 적은 최근처럼 과거의 2010년과 2011년이 해당하는 연도였습니다. 해당하는 연도였는데 그때 당시 한국 기업도 실적이 좋아서 한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거든요. 저는 지금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 3분기, 4분기 실적 평균치보다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건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로서도 사실 우리가 증시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건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스놀 회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테이퍼링 당장 개시는 하지 않겠다. 임박한 것은 맞다. 다만 고용시장이 안정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멘트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곧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시장이 안도를 하고 미 증시는 현재 증시는 또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으로써 앞으로 증시는 3,300포인트 정고점을 좀 넘보는 그런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9월의 일정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지금 단장 증시가 3,300포인트 넘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3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는 10월 초부터 증시는 그때부터 반향을 선방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아가 이제 이득 코로나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2020년 2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부터는 이제 이득 코로나 시대에 도래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뭐 국가 간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여행이나 항공 업종의 수요가 기하학적으로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타 면세점, 엔터, 화장품, 의류 말씀드렸던 이런 경기 재개주에 분명히 우리는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기술적으로도 한번 흐름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코스피 3,110포인트 지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해서 지난주에 이 3,110 지지를 굳건히 이 노란색 이 하단 라인이 3,110포인트를 이렇게 선으로 수평선으로 좀 그어놓은 라인인데요. 3,110을 지난주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00은 지금 단장 돌파는 힘들다. 그래서 3,300 라인은 지금 단장 돌파는 어렵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차트 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이 노란색 상단 라인이 3,300 라인인데 그래서 결국에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9월 말까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강한 상승장을 기대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10월부터 좀 강한 상승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온포인트 레슨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리오프닝, 경제 재개 관련주들, 그리고 또 시황 점검, 그리고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업종 점검 시간에서도 이 경제 재개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의류주 내에서 효성 TNC, 실적부터 차트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 설명 들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진호 주식닥터 저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 시장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증시도 뭐 경조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네. 그 중국 쪽 이제 증시도 사실 이제 뭐 게임 규제도 들리고 하는데 중국 증시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저는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한국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고했을 때 견고한 상승장, 좀 강한 상승장은 아니지만 네. 전고점 부분까지는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수보다는 이제 사실상 지수는 이제 박스 풍장세가 이제 9월달까지 지속이 된다 한다면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지수보다는 이제 업종인데 결국에 그쵸, 네. 업종인데 업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 재개주에 뭐 항공, 여행, 숙박, 뭐 화장품 이런 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업종 중에도 음식료 업종이 정말 좀 좋아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음식료 업종 선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경제계 수혜주들이 이제 한 6월달 이후로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조금씩 머리를 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계 수혜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65%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도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박스권으로는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져온 히든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히든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네.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 종목 하나 좀 해드리고 나머지는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추천 종목으로는 구승당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구승당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이제 약주 전문 주류 업체인데요. 네, 구승당 같은 경우 이제 모든 현재 모든 품목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우리 시청자분들 착안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뭐 샐러드, 막걸리, 백세주, 와인 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지역별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승당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과 일본 수출이 약 60% 정도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약 20% 정도, 또 기타 지역 수출도 약 40%나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또 코로나 규제 완화가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과 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네,
지속 성장하는 회사다. 부승당 같은 회사도.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한번 내릴 수가 있어서 제가 자신감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10월 상승장을 전망해주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적이었죠. 기업들의 실적. 역시나 첫 번째 종목은 이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음식료주 국순당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힌트를 잘 들어봤는데 자세한 매매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 주신다고 했고요. 자 다음 종목은 그러면 또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이번 종목은 제가 좀 힌트만 이렇게 네. 요약해서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이 반영해서 최근 주가가 상승세에 뛰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매출의 절반이 이제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제품 가격을 최근에 인상을 했나요? 네, 제품 가격 인상이 좀 언론에서도 지금 배포가 돼가지고요. 아, 네. 네, 최근 가격 인상을 해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이라 하면 시장은 좀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또 제품 가격 인상 이슈가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음식료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종목은 국순당 종목 이름을 공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힌트만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그런 종목 이름 그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 들어온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43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늘 또 설명을 해주셨던 아모레퍼시픽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30만 원에 비중 10% 손실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면 가격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6, 7, 8월 달, 세 달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을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현재는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는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잖아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입가도 좀 높은 가격에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의 가격은 충분히 저평가된 그런 가격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추가 매수를 진입해서 좀 평균 가격을 좀 낮춰두시면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긍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시고 3, 4분기까지 그 주가를 홀딩하시면 좀 괜찮은 흐름 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회사 자체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트 한번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었죠, 사실. 네네. 네, 해서 이제 중국 쪽 판매 부진하고 이제 면세점 판매 좀 부진, 또 그러한 원인이 좀 작용한 게 주가에 지금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종목을 볼 때는 주봉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일목균형표 이제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주황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거기에서 현재 양봉으로 보이면 지금 주가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추세 전환이라기보단 그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 이게 수승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나 실적이 3, 4분기 정도에는 좀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가에서도 내일을 바로 해도 괜찮은 네, 건가요? 네, 아주 좋은 가격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주가가 워낙도 많이 하락한 만큼 저평가 매력 그리고 하반기엔 다시 한번 실적 반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내일도 당장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진호 주식닥터님 반갑습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SK하이닉스 10만 8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과 주가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정말 많이 반도체 리스크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죠.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매수가 현재가 비슷한 부분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서도 그 반도체 업종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관점이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98,900원까지 사실 가대 폭락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TDM 반도체 값이 좀 안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동일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매수를 침입하셨으면 좋은 가격에 좀 침입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소 제가 보는 관점에서 14만 원까지 SK하이닉스는 좀 가는 흐름이 3, 4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14만 원 정도로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네, 1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네.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 바로바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반도체 이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쪽 분위기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강의 내용 그리고 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 있는데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 켜주시고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전문가님의 자세한 시황 분석과 히든 종목 설명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 많은 내용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